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다다입니다. 제가 지금 출근 전에 그냥 오늘 뭐 찍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오늘 그냥 또 같이 출근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혜랑 강태는 지금 나갔어요. 나갔는데 밖에 비가 와가지고 해가 쨍쨍해가지고 다혜 준비를 다 시키고 데리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태 다혜가 실망할까봐 지금 여기 아파트 계단타기 하러 갔어요. 그리고 지금 반이 신났네. 반이 신났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휴지를 끼고 있는데 코피가 또 터졌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코피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몸 관리를 너무 못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만사 검사를 했을 때 저는 빈혈 수치고 뭐고 다 정상 수치 나왔습니다. 이게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혈액 때문에 뭐 코피가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일 때도 코피가 많이 나고 쟤는 왜 그래? 신나나 봐. 그래서 현재 저는 38주 4일이고 지금 건강을 위해서 저는 아침에 진짜 두유 이렇게 좋은 두유도 맨날 다 챙겨 먹고 아직까지 그래서 잘 버티고 잘 일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랑 또 출근을 한번 깔짝 한번 해보실까 싶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켜봤습니다. 임신하고 몸이 일을 하니까 진짜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식습관이 사실 제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배달 중이고 예전부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두유를 많이 추천을 그때 부탁드렸는데 추천받았던 제품들 중에 제가 먹고 마음에 드는 거에 정착한 거예요. 정착. 두 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오늘 서리태 가득 콩물두유를 먹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출근하는 거는 오늘 원래 이제 쉬고 쉬는 날이거든요. 쉬는 날인데 입질견이 있어서 애기 낳기 전에 빨리빨리 아이들을 해줘야 돼가지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두유를 선택한 게 저 진짜 건강하고 싶거든요. 애들도 많고 만삭인데도 이렇게 일하면서 큰 타격 없이 일하고 싶고 몸도 안 망가졌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딱 보면은 뒤에 보이시죠? 천연제로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천연재료가 꼭 필요하고 진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사람으로서 곡물도감의 두유를 선택해서 먹고 있고요. 서리태 콩물이랑 천일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유는. 그리고 이제 곡물도감 두유가 다른 두유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인공 첨가제가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소포제, 안정제, 유화제, 향유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서 완전 천연이라서 제가 즐겨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바쁘면 이대로 들고 가서 차에서 먹어요. 사실. 자, 이렇게 걸쭉해요. 양도 많아. 이렇게 걸쭉해. 요즘 다혜도 먹고 강태도 먹고 저도 먹어요 다. 사실 요거 한 잔 먹으면 포만감이 진짜 가득 차서 아침 대용으로 먹기 제일 좋아요. 근데 두유 다 아침 대용으로 먹잖아, 그쵸? 아이스 좋을 것 같아. 진짜 레알 건강식. 맛있어요. 고소해. 완전 고소해. 엄마가 해주는 거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랑 한번 빨리 이제 출근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이 만삭 38주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거. 근데 예약표가 다 보이지도 않아. 제가 어제 한 친구들이에요. 22마리 소화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데 이제 제가 다 이제 한 번씩 다 봐야 되는 친구들이고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도 한번 봐볼까? 18마리 진짜 많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이거를 다 소화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제 만삭까지 일하려면은 진짜 잘 챙겨 먹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저랑 지금 바로 일하러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아이씨 깜짝이야. 여기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나 나오자마자 이달 놀랬어. 다혜 엄마 갔다 올게. 엄마 지금 일로 다비바니 앉아. 엄마랑 다비바니는 안고 제가 내려갑니다. 가자. 다혜 엄마 가 다녀올게. 아니 들어가야 되는데. 다혜 엄마 갔다 올게. 사랑해. 빠빠 빠빠 빠빠. 가자. 출근했습니다. 타이트 4시간. 우리 빨리 먹고 일해야 돼. 이 친구는 경계심이 많고 발버둥 엄청 심하대요. 그런 친구여서 2인 1조로 들어온 친구고. 괜찮아.
두 번째 미용이에요. 솔직히 다 하신 거죠? 다 먹었지? 건강님 드셨어요? 나 두유 먹고 왔어. 진짜 건강식. 선생님도 혼자 보라서 다 드려야 되겠다. 내가 두유 가져올게요. 다 있어요. 아유, 우리 다 있어요. 아우. 여러분, 저는 퇴근 중이에요. 출산일이 지금 12일 남았나 보다. 주말까지는 이제 일반 예약을 다 받아가지고 소화를 했고요. 이제 평일에는 조금 여유롭게 해요. 조금 여유롭게 하고, 평일에는 이제 이틀 친구들 예약을 당일로 받아서, 왜냐면 아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당일로 양해를 구해가지고, 당일 예약으로 오늘 애기 안 나오니까 오세요 미용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하고, 오늘 두 친구 일찍이 한 친구들 두 친구 끝내고 11시에 출근해서 4시간 일하고 지금 집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은 애기 낳고도 복귀를 우선은 하루라도 출근하는 걸 2주 안으로 하려고 해요. 가능할까? 안돼. 달 때도 솔직히 말해서 달 때도 3일 만에 제가 출근해서 손님 강아지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 애들 미용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출근할 수 있겠네. 근데 이제 우리 다혜는 첫애고 둘째는 우선 모유도 주고 해야 되니까 2주 정도는 출근 안 하고요. 애기 낳고 2주는 출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이 2주 이후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출근해서 조금 제가 출근해야지 가게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저도 업무적으로 빠질 수 있으면은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그냥 쭉 쉬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뭐 나가서 일해야지 뭐 어떡해. 사실 제가 신생아 육아하는 것보다 강태가 하는 게 마음이 더 놓입니다. 여러분, 저는 집이 거의 다 왔고, 그리고 오늘은 진짜 특별한 먹방을 할 겁니다. 그 좀 이따 강태랑 다시 방송 켜서 영상 켜서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아, 나 진짜 너무 웃기네 상황이. 아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제가 여러분 일하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정말 이거 찍으려고 다혜 때부터 찍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돌 임산부들이 돌이 먹고 싶대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 맞지? 철분이 부족해갖고. 왜냐하면 이제 테라가 이제 이걸 먹어보고 싶대. 자꾸 막 돌. 다이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자 때도 그렇고 태명이랑 사자거든요. 사자 때도 그렇고 자꾸 이제 돌 먹고 싶다, 절 먹고 싶다, 흙 먹고 싶다. 다이 놀이터에서 막 흙 갖고 놀면 침 흘리면서 막 쳐다보고. 나 진짜 이번 임신 때는 돌이나 흙을 꼭 먹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를 찍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강태가 해외 배송으로 식용 돌이야? 흙이야? 돌이지. 왜냐면 돌을 샀어요.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너무 먹고 싶다 하고 또 이제 또 진짜 너무 웃긴 게 말이 안 되는 게 카페에 쳐봤단 말이야. 야, 진짜 많더라. 은근히 있더라. 은근히 있잖아. 임산부 다 똑같은가 봐. 이게 철이 막 너무 철이 먹고 싶어요. 돌이 먹고 싶어요. 흙이 먹고 싶어요. 그게 있더라고. 근데 식용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식용을 먹어본 사람이 있더라고. 흙에는 내가 말을 안 할게. 너가 먹어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전 촬영, 제가 출근했을 때와 지금의 촬영의 텀은 한 4일인가 5일 텀이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지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었어. 내가 돌을 먹으면 혹시라도 이런 뭔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임신해 있는 물에서 먹어도 될까?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아기를 낳고 왔습니다. 아기를 낳고 이 다음 편이 이제 저의 출산 영상이 나갈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영상이 앞에 찍고 갑자기 아기를 낳았어. 아기 낳고 회복하고 지금 돌먹방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뭔가 솔직히 그 돌을 먹고 혹시나 찝찝하더라. 좀 찝찝한 게 있었는데도 난 먹고 싶었단 말이야. 다행히도. 근데 여러분들 없어요. 애나 봤어요. 애가? 아니. 그 여러분 그 여기 혹시나 임산부분들 대리 많이 보시잖아요. 아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희 걸로 그냥 대리만족 하신다 보시면 되고. 제가 먹어볼게요. 왜냐면 나도 첫째 때는 다 참았어. 돌 먹고 하기 전에 이번에 저희와 함께한 이제 국물도감인데. 국물도감이에요. 앞에 보시면 이제 테라 혼자 먹었었는데 그거랑 같이 한번 먹어볼 거예요. 국물도감 요것도 뒤에 보면은 천연재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다고 제가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침이야? 근데 진짜 웃긴 게 오늘 먹방이 천연 먹방이다? 이게 없어요. 첨가물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래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딱 콩만 들어간 거예요. 서리태. 보시죠. 천일 딱 요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안심하고 진짜 건강한 끼예요. 건강한 끼고 국물도감 두 가지 맛이에요. 서리태랑 왕창. 이게 되게 걸쭉해가지고 아침에도 먹을 때 포만감이 엄청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넣자. 여러분 이게 천연 콩을 넣고 화학적 이제 그런 게 안 들어갔다 보니까 단백질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흔들어 마실 때. 유도 같아. 유도 무조건 같아. 흔들어. 흔들고. 안 흔들었어요. 자. 걸쭉한 거 봐. 왜 이렇게 뒤덮은 것들도 봤어? 진짜 걸쭉하네. 나 말차 먹어볼래. 나 오늘 말차. 너 말차 먹었지? 나 말차 먹었었어. 저는 말차, 강태인 소리태. 미안, 맛있어서 다 먹었어. 저는 이거 남아가지고 그거 흙이랑 먹을 거예요. 맛있다. 단해. 진짜 달다. 내가 좋아. 나는 스타일. 내가 느꼈을 때 이거 서리태는 고소해. 고소하고 이것도 고소한데 더 단맛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천연인데 신기하네. 단맛이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곡물도감 서리태가 칼로리가 66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진짜 칼로리 나가가지고 이거 한 잔씩 드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나는 지금 너무 딱이다. 이제 애기 낳고 하루 지났을 때가 7kg 빠졌거든? 근데 몸무게가 14kg인가 16kg 빠졌어. 이번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좋고 일반인들, 그 직장인들 아침에 한 잔씩 하시는 것도 좋고 그냥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이게 것 여러분 임산부들도 두유를 먹으시면 되게 많으세요. 많고 임신 출산 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진짜 많으세요. 두유 그냥 꾸준하게 먹으면 꾸준하게 돼요. 맞아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여기 곡물도감 이제 저희 두유에서 이제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벤트인지는 저희가 영상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댓글 참여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돌먹방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좋아. 이게 하나 얼마야? 이게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인가 진짜로 다 돌이에요. 이게 대체 두 조각이에요? 근데 진짜 그냥 왜 나 돌이 왔어? 나 흙 먹고 싶었는데? 이게 부셔 먹으면 돌이 흙이 되지 않을까요? 빨리 먹어봐. 나 괜찮은데? 야 근데 이거 화단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난 좀 괜찮은데? 어때? 퐁퐁 맛 나는데? 들리세요?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네. ASMR 들으세요. 흥 먹방인 것 같아요. 어때? 아 근데 강태가 퐁퐁 맛 난다고 하니까 진짜 바로 퐁퐁 맛 나. 비누 여러분 이거 그 도엑스 그 비누 냄새. 테라 이거 끝까지 먹어줘. 난 옆에서 응원할게. 근데 돌먹방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어렸을 때 먹었던 모래 맛이 아니에요. 맞아. 후기에서도 아까 말 안 해줬지. 후기 이제 말해줄게. 별 하나야. 별 하나야? 0.5에서 하나야. 다 이 그런 맛이 안 난대. 아, 그렇지. 여러분, 이제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곡물도감한테 말씀드리면 100% 이제 서리태로 만든 거고요. 무가당 무설탕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고소한 맛이 엄청 강해요. 맛을 정확히 말씀을 해드리자면 서리태 콩물은 진짜 시장에서 파는 그 완전 콩물 맛 있죠. 진짜 고소한 콩물 그냥 그대로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면 되고 말차 서리태는 단맛이 돌아서 제가 여쭤보니까 효소 처리 스테비아 그
그게 이제 첨가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단맛이 난다고 하셨어요. 네. 테라는 뭐가 더 땡겨? 나는 솔직히 조금 이제 이게 더 땡겨. 나는 말차가 된 맛이야. 애기 맛이라서 그래. 아침에 출근할 때 딱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딱 이렇게. 맞아. 근데 갖다 먹으면 안 돼요? 왜 꼭 챙기는 맛을 그래요? 챙기면 좋지. 어? 나는 이게 더 맛있어. 나는 이게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방송 촬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돌은 절대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국물 도감만 드세요. 아 무슨 냄새야? 저도 돌 먹어.